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61번부터 살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축법상 내용으로서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61번 보죠. 건축법 내용상 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축은 출제가 유력시된 파트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1번 맞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전이지 이축함이 틀린다는 것. 그리고 건축이라는 행위에는 바로 대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2번 나왔죠. 이전이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포, 지붕터, 바닥, 주계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 이러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게 틀렸죠. 해체하고가 아니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고가 아니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래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거기다 줄 겁니다. 같은 대지의 다른 지로 옮기는 거, 이렇게 해야 이전이 되죠. 그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렇게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그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그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옮기는 것을 옮기리, 구를 전해서 옮겨 굴려서 세우는 것을 바로 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길 때 이전이라 합니다. 만약 이 기존 건축을 썼는데 이걸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이전이 아니죠. 다른 대지로 이렇게 옮기면 이건 절대 이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지로 옮기면은 이전이라 할 수 없고, 이 다른 대지가 나대지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신축이 되고, 또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은 바로 증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같은 대지일 것,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맞는데, 자, 3번 보시면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해체.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그걸 다 과거에는 철거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철거란 말 대신에 해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의하시고,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그 대지에서 정종 규모를 초과하여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 된다. 맞습니다. 정종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3층이면서 연면적 바로 1000제곱미터 했다 합시다. 그랬던 것을 전부 해체하고 정종 규모를 초과해서 4층이면서 바로 1200 연면적 이렇게 축조하면 기존 건축으로 규모를 초과했죠. 이럴 때는 신축이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3층짜리 있었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해체하고 그 대지에 따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 즉 3층면서 바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그건 뭡니까? 개축이라 한다. 이걸 비교해서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때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그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이건 뭐다? 개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에 증축이란 말 나왔는데, 증축은 늘리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증축입니다. 건축면적 늘리는 것, 연면적 늘리는 것, 층수, 높이 네 가지를 꼭 기하시고, 뭐 창문틀을 늘린 것, 이건 절대 증축 아닙니다. 뭐 기둥을 세 개 늘렸다, 네 개 늘렸다, 뭐 이거 절대 증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걸 기억하시고 그걸 늘리면 증축이라 한다. 그리고 이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천재, 지변, 그 밖 그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그 대지에다가 종전의 연면적 학계의 범위 내에서 바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을 하죠. 그때 축조할 때 기존 층수, 그 다음에 높이, 동수가 설령 기존 걸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 동수라든가 층수라든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기존 그 건축물의 것들에 비해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연면적 학계의 범위라면 재축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천재지변 그 밖 그 재해로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하면 그건 신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번 들어가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허가의 거부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허가권자는 7명이 있다. 7명을 꼭 이해하면서 기억해 두셔야 되죠. 거기 7명 중에는 도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도사는 X. 그래, 이 허가권자로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세종특별자치다. 그러면 무조건 세종특별자치장만이 건축허가권자 되고요. 그리고 이 세종특별자치는 기초자찬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건축물 허가권을 행사할 때는 특별자치장만 행사한다. 그래서 특별자치장이 허가권자고, 제주도는 거기도 기초자찬체가 없습니다. 광역자찬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있는데, 그 제주특별자치도인 땅에서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다. 이렇게. 거기에 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있는데 그네들 행정시장에 불과해서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 남북 팔도 내에서는 도의사가 절대 아니고 도 산하에 있는 기초자찬체인 시면 시장, 구면 군수만이 허가권자다. 그래서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바로 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구청장이 중소형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하는 허가권자가 됩니다만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바로 그 어느 구가 됐던 그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학계 10만 정도 이상 또는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또 연면적 학계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권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게 돼 있어서 그 건은 특별시장이 바로 허가권자이죠. 다만 그 대형이라도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것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라든가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인의 힘을 거친 것으로서 초고층 건축을 지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육대광시도 구조가 서울특별시와 똑같죠. 육대광시에도 자치구가 있고 그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데 그런 군하고 자치구에서는 바로 군수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서울특별시와 똑같이 대형인 것은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7명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네들만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62번의 1번은 도의사가 들어와서 틀렸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조금 전에 그 언급했던 것이죠.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지에서
6대 광시에 있는 대지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장, 창고, 지방주택 시민을 거친 건축물로서 초고층물을 제한, 나머지 건축물을 바로 제하고, 이런 것들을 제하고는 바로 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 6대 광시 광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그래 3번과 4번 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에 따른 건축허는 1번에 있는 그네들의 허가권자로서 건축허인 행정행위를 행하게 되죠. 이런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허가요건 구별해서 허가신청하면 허가권자도 법의 구속단위에서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행해서 주도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로 건축법령에서 일정한 것은 설령 허가요건 구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가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 것에 한해서는 기속성 완화에 대해서 건축허를 거부해도 합법적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3번과 4번이 그거죠. 이 3번 허가권자는 여러분은 3번과 4번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머리에 따라 새겨두셔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바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방제지구,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런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 여름에 장맛비가 있게 되면 말이죠. 지하층이 먼저 침수되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제주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쪽에 있는 대지에서 바로 건축하겠다라고 설계도서 들어왔는데요. 지하층 일부를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거실용도로 쓰겠다라는 그런 건이 들으면 건축인이 심의에 붙여가지고 건축허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지하층에 있단 말입니다. 지하층.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보였다. 그게 정말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는 이 건축허라는 것이 허가라고 하는 것이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에 거쳐서 건축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4번. 이 허가권자는 그 시설이 유락실이라든가 숙박실이다. 이걸 약자로 유숙이라 하죠. 유숙이라는 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환경을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판단했을 때 그런 시설의 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에 건축이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설에 있는 주변 지역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건축의 심의에 거쳐서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유숙이라고 암기하시고 유숙이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심의에 거쳐서.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는 이 건축허를 자기한테 받았던 자들이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가 건축허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느냐? 바로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공장 아니면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바로 소명하고 그러면 착수기간을 1년 이내 보면서 연장받으시죠. 이런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건축허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맞습니다. 2년 공장 3년 착수하지 않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몇 년을 벌써 공사 착수 연장할 수도 있냐? 1년.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3번 보겠는데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에 따른 사정결정 신청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정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국민들은 조그마한 것들은 건축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관주에서 신고를 하고 건축공사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신고 대상이 하면 우리는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건축을 해야 하죠. 이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자격증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설계 비용 주고 받아다가 첨부해서 설계도서 첨부해가지고 건축가 신청서를 내죠. 그래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다 그러면 설계 비용을 날리고 그동안 그 준비했던 여러 가지 비용이 바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 점을 감안해서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그 대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 바로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게 될 때 건축법령상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허가 받아갈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두고 있죠. 이걸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하고요. 사전결정 신청은 바로 건축 허가 대상만 인정하지 신고 대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보통 이 허가 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누구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냐? 허가권자한테 한다. 허가권자 조금 전에 7명 했었죠. 그네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죠. 이때 허가권자에는 도산 절대 안 들어가고 국토교통부장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려는 자가 꼭 건축할 때 걸치는 필수적 절차는 아니고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그래서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건축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고요. 2번 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신청할 때에 그 자기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권이 건축물의 심의 대상이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동시에 받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번은 없다가 틀렸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때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받아보았는데 그 대지 면적이 이렇게 지금 건축물을 건축해 보려고 하는 대지 면적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규모에 해당한다 라고 할 때는 환경의 총책임자인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장과 미리 꼭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해서 신청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바로 이 건축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이 그걸 체크하시고 그래서 건축면적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약에서는 또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장이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튼다는 거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이 사전결정을 했던 이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우리가 건축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사전결정 신청서를 냈대요. 그 땅이 대지가 농지일 수도 있고 산지일 수도 있고 하천가에 있는 땅일 수도 있겠죠. 그래 그때 이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될 때는요. 농지면 농지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까지 산지면 산지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까지 하천 점용은 문제가 수반될 것 같으면 하천 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행위 국토협상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 다음에 건축공사 할 때에 뭐 토지 형질변경한다든가 또 토속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둔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요 미리 이 사전결정 신청서에다 그런 서류를 동시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사전결정에서 통지하면 협의 걸쳤던 것들은 이 사전결정해서 통지하자마자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일괄 의제 처리상 있죠. 그거 우리는 국산 농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상 개발행하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지
관리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 보전산지 경우는 비도시역에 있는 것, 즉 관리지역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그런 농지일 때는요, 또 농림지역에 있는 것,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 보전산지가 도시역 안에 있을 때만, 도시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산지에 대하여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비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그걸 의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농수상 농지 허가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츠법상 하츠점 허가 등 받은 거. 그러나 건축상 건축안은 별도로 사전결정 통지받고 2인의 신청서 내서 건축가 신청서 내가지고 바로 건축을 받죠.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은 걸로 본다. 이게 4번의 마지막 파트가 틀렸어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가 그걸 X.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가만 X치면 4번 지문은 옳게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네 가지만 받은 건다. 작년에는 4번 지문 가지고 함제가 출제되기도 했죠. 자,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았다면 2년 이내, 1년이 틀렸죠? 2년 이내 건축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통지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죠. 그래서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2년으로 수정하시고 건축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 별도로. 자, 그 다음에 6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및 그 예치금.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이 4번을 보시면 허가권자가 바로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갔던 친구들, 건축 신고를 마쳐갔던 친구들이 기관 내 공사에 착수하게 될 때 착공신고서를 내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허가권자는 바로 안전관리 예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바로 공사 들어갔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공사 현장의 모양새가 엉망이죠.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요, 안전사고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그 연면적 천정부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공사를 하겠느라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가 있다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때 예치금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예치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또 작년에 함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 4번 지문만 딱 떼가지고 작년에 함제를 출제했는데 1천년부터 이상 1%, 그래서 건축공사비의 10%가 아니라 1%다. 이게 틀렸습니다. 10%가 아니라 1%다. 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뭐가 제일이냐,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 하면 이것은 1%다 이렇게 머리에다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10을 1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1번은 하이한 다터 체크하고, 2번은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해 하고 착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사를 중단했네요. 중단했다면 스스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1차적으로 그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해라고. 그 명령을 내리는데 이해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행정대지평법에 의거하여 그 건축주 대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걸 행정대지평에 의해서 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안전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행정대지평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은 예치되어 있는 안전관리 관리금을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따 체크하시고 3번 이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자가 이미 바로 분양보증을 했다든가 신탁회사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취했죠. 책임을 그쪽에서 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관리 예측을 예측해 하는 대상에 제외를 해주죠. 그리고 이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해 하는 경우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공적 주체인 뭐 한국 토지 주동산 지봉사가 그 건축을 할 때는 적용해서 지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분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동안 남치고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해서 바로 공사 현장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직접 건축 측에 서명 통지하고 예치금 사용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년 이것도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65번 보고 있는데 이 면적이 천정부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 적용 조치 면제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그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령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요.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에 도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대지 안에 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이란 건 나무 심어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죠. 자, 그럴 때 이 적용이라고 하는 규정은요, 그 대지가 도시역일 때 적용돼요. 도시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00제곱미터. 그래서 그 외시에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일단 적용을 해야 할 대지는 되는 거죠. 이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용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설령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적용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해봐야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면제 대상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는 시험공부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도시역도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고 녹적이 있죠.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이 있고 비도시역은 보호생계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환경보존도 있죠. 이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 대지는 주로 주거적에 있는 대지, 상업적에 있는 대지일 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대지가 설령 200제곱미터인 대지라도 녹적이 있다 그러면 적용 면제됩니다. 그거는 바로 풀밭이죠. 그래서 풀밭을 밀어가지고 대지정에서 건물을 짓게 될 때 건폐율 용적을 정해서 집을 짓죠. 그때 건폐율도 적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20% 이하밖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조금만 그 마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때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풀밭 돼버려요. 그래서 녹지역은 적용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적용하도록 의무를 가지 않아 하는 건 잘하지만 의무사항 아니에요. 비도시역도 마찬가지예요. 비도시역도 적용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녹지역 나면 적용할 필요 없다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사항 아니다. 관리도 할 필요 없다. 농림도 할 필요 없다. 저는 보존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업적은 공장이 들어가는 땅이죠.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는 땅도 뭐 적용할 필요 없다. 그때 공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뭐, 그 산업단대 안에 있는 공장 뭐 또 대지면지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건축, 대지면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대지 안에 공장 연면적이 뭐 1,500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공장체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외워버리세요. 공장체. 자, 그리고 그 대지가 말입니다.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바닷물이 빠지 않았다. 이게 염분이 있거든요. 바닷물을 가지고 그 바닷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있으면 염분이 아직도 함유되어 있죠. 이 염분하고 남분이 상극이기 때문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는 적용 면제. 그리고 축사, 축사가 들어가는 땅, 가설 건축물 들어가는 대지, 임시가짜, 뭐 전치기한 보통 3년인데 부셔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용해봐야 의미 없어요.
하는 건 자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원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물류시설이 물류창고, 물류시설이 물류창고인데, 이런 물류시설이 바로 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 들었을 대지라면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 물류시설이 이렇게 주거적에 들어온다. 주거적의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상업적에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들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그런데 주거적도 상업적 아니라면 나머지는 이 물류시설 조그만한 거 건축할 때 적용을 면제해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자, 65번 볼까요? 이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 면제될 수 있는 것은 1. 녹지은 면제. 그 다음에 3. 공장 면제. 4. 축사 면제. 5. 자연환경 보존 지역 면제. 이렇게 가닥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2번. 이 물류설이 있잖아요. 물류설이 무슨 지역에 들어오면 그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있다면 적용해야 되냐? 주거적, 상업적. 그래서 상업적 위에다가 주거적도 쓰시고 주거적하고 상업적에 물류시설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66번. 이 건축법령상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 그래,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아닌 지역에 시장군수가 건축허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시장군수라는 친구들은요, 팔도대에 있는 시장군수를 말하죠. 팔도대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뭐 성남시, 그리고 저 연천군, 이렇게 그런 시장군수, 팔도대에 있는 시장군수,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가 허가권자인데요, 이 시장군수가 건축물을 건축허가하려는 경우 도의사님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아는 게 있다. 그래,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도의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그래,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그 이렇게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요. 이때 이 지역에 있는 땅 가지고 말이죠.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신이 들어옵니다. 시장한테, 뭐 군수한테.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는 허가신이 들어옵니다.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으로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겠다라고 허가신청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시장과 군수란 자는 자기가 단독으로 허가권 행사를 못하고 미리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고 허가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대행이라도 그 용도가 창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공장과 창고라면 사전승인 받지 않습니다. 공장 창고이면 사전승인 받지 않고 그냥 시장과 군수가 단독으로 법에 근거하여 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하죠.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이것도 역시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은 엄청 큰 거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은 설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도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의사가 말입니다.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여기에서 나한테 사전 승인 받으러 와야 됩니다라고 미리 지정 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도의사가 이렇게 지정 공간 구역이 있다. 그때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이 있다면 층수와 연면적과 무관하게 유락설하고 숙박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만약 그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 했다면 바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3층 이상인 거, 3층 이상인 그런 유락설하고 숙박설, 유수기하고 공동주택,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일반 음식만 어무슬이 공공 어무슬하고 일반 어무슬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 어무슬만 이걸 위숙 011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것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이걸 머리에다 새겨두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도사에게 사전 승인 신청이라면 원칙은 50인의 승여부가 결정나서 옵니다. 그런데 이 도사가 바쁘면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 66번이요. 도의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5번요. 이 재난경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2종 근린생활 시설. 2종 근린생활 시설 엄청 많은데 그게 다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니고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 옵션만 거기다 줄 것이고 제2종 근린생활설 그다 주고요. 줄 것이고 2종 근린생활설 중 일반 음식업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설. 업무설이 아까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일반 업무설하고 공공 업무설인데 일반 업무설 중 그다 줄 것이고 중 바로 일반 업무설만 그래서 5번이 부적절합니다. 67번 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가 대선 이 건축가 대선은 신고 대상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건축가 대선할 때 신고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라면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의 건축가 대선 해당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을 할 때 건축으로 신축을 할 때도 신고 대상이죠.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때는 허가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52공장 25공장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는데 이 공업지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장소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그 규모가 2층이라서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고요. 이 규모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고 3번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 높이를 늘리는 거 이거 증축 아닙니까? 늘릴 때 몇 미터 이내까지 늘리면 신고하고 증축 신고하고 늘리면 되느냐? 3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6미터가 나왔는데 6미터가 아니라 3미터 이하 4미터 5미터 이렇게 높이를 늘릴 때는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받아야 돼 증축허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미터로 하면 신고 대상 그걸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되고요. 5번 이 대선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만이고 3층만이 건축물이 있다 그걸 대선할 때는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선 신고.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적합계 바닥면적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도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바닥면적합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그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68번 건축법령상 건축가 제한이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건축가 제한과 착공 제한 이것은 바로 상급자가 하급자인 건축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럴 때 이 건축 허가권자 7명이 있죠. 1경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토교통부장이 있죠.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이 허가권자 거 법적으로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제안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받아주지 말라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6대 광시장도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또 광역시내 군수 8도 도지사는 이 자기 밑에 있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제한과 착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 자치구청장, 군수, 시장 이네들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이네들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 주무장관이 이렇게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제한 요청이 들어가면 장관들이 요청하면 국장이 받아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장이 경제상 필요하다,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 또 환경보전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 뭐 그럴 때 장관, 주무장관이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한을 해줄 수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제안할 때는 제안하게 되는 사유하고 기간하고 그 대상 그리고 그 지역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합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을 정해서 제안하게 되죠. 이때 제안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통보해 주면 이자가 제안이 되어서 내가 허가권 행사 못합니다라고 알도록 공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은 제한 기간인데요. 제한 기간은 원칙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요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래 하나요 1년만 제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길게 연장해봐도 3년 초과는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께서 이네들 권한을 제한할 때에는요 일단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즉시 보고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검토했을 때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야 그 제한을 해제라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 명에 가면 따라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제한을 했다면 그 허가권자인 시장수구청장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면 시장수구청장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공부했다가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이 흐름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8번 1번 2번 3번 4번 맞는데 5번이 틀렸죠. 이 제한기간은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제한기간 연장은 2회가 아니라 1회 그리고 2년이 아니라 1년 이렇게 수정해서 제한기간은 원칙 2년이라 하되 1회 하나여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69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연결 오른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0번도 같은 문제죠. 그래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건축물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 용도라는 것은 건축물 종류를 유상,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내용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 문제인데 다세대주택이다 이거. 그리고 기숙사. 그런데 반해서 건축법령상 단독택은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그래 이 건축법령상 용도분류 파트에서는 이렇게 다세대, 다중, 다가구 이걸 정확하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근데 건축법령은 그렇습니다만은 주택법령으로 또 넘어가면 달라지죠. 이 주택법으로 가면 단독택, 공동택으로 주택이 구분된다 해서 나오는데요. 기숙사는 공동택에서 죄.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택은 세 가지죠. 기숙사 빼고. 그리고 주택법상 단독택은 공간 빼고 세 가지죠. 이렇게.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십시오. 1번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2번, 위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안마원은 아닙니다. 안마시설도 아닙니다. 이때 안마원은요 원이 나왔으니까요 원 하면 1이죠.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 쓰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마원은 뭐다고요? 원이니까 1종 근린생활 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마시설소 있죠. 안마시설소는 노래연습장하고
꼭 묶어서 이것도 유락설이 아니고 이건 제2종 걸린 생활설입니다. 제2종 걸린 생활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무도장 이 세 가지는 일학설입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카지노업소라든가 그리고 무도하고는 일학설 그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3번 의료실이나 있죠. 의료실은 인간들이 입원해서 치료받는 그런 시설이 의료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인데요. 치과원, 한의원은요, 입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원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이것은 원이 나왔으니까 원. 이래서 이것은 일종 걸린 생활세다. 일종 걸린 생활세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한방 병원, 치과 병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의료실이 되죠.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치과병원 한밤에 이것은 의료실이고 앞에 치과원하고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세다. 4번. 4번은 맞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용되는 그 바닥면 적기가 3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설. 근데 30종부터 이상 500종부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 동물원과 식물원. 이건 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는 뭐 축사가 있고, 온실이 있고, 도축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물원 식물 있죠?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미 집회설이 되는 겁니다. 문화미 집회설. 그래서 동물원 식물에 따라 줄 것이고, 문화미 집회설. 문화미 집회설이다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가 이 동물원에 어렸을 때 호랑이 보러 갈 때 혼자 갑니까? 모여서 갔습니까?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모여서 갔죠. 그래서 모을집에서 집회 시설을 하죠. 그때 갈 때 주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갔죠. 뭐 하려고? 문화생활 한답시고. 그래서 문화미 집회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미 집회설이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이 두 가지 있죠.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동물 및 식물 센터도 아니고요. 의료시설도 아니에요.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은 박제시설이죠. 그 다음에 동물전용 납골시설. 그 세 가지.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서입니다. 묘지 관련서. 묘지 관련서.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용하는 화장시설도 묘지 관련서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바로 이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을 봉안당 이렇게 바꿨는데 봉안당도 바로 제2의 묘지 관리설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묶어놓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과 함께 장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 70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상 연결 발휘 못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유스텔은 수련실을 맞고요. 휴양 콘도미늄 호스텔은 숙박설, 야외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철도공항 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를 맞습니다. 그런데 5번 단란지점 이게 무조건 2종 근린생활시설 하면 틀린 거죠. 이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란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150점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상이 뭘까요? 위락세대입니다. 위락세. 그리고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세대죠. 그래, 단란점이 규모가 크다. 이상이다. 그럼 크죠. 휴양차량에게 단란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즐겁고 또 위로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일확설. 근데 미만이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단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종 근린생활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종생활설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고시용으로 했습니다만은 용어를 바꿨어요. 다종생활설하고. 이 다종생활설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 작기가 바로 500종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뭐라고 하느냐, 크면은 숙박사를 하는 겁니다.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사를 합니다. 근린생활설.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피텔. 이 오피텔은 뭐냐, 바로 일반 어무설이죠. 그렇다 씁니다. 일반 어무설. 물류터미널은 뭐냐, 창고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이다. 자, 그거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71번. 이 71번은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